자, 21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곱하기가 나왔는데 곱하기 나왔던 뭐 지수 먼저 정리하면 되죠. 어차피 자 얘는 x에 자 지수 정리합니다. 얘는 a-b b-c 분의 1 곱하기 x에 자 얘는 b-c c-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곱하기 얘는 x에 c-a a-b 분의 1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때 얘를 간단히 하여라. 어차피 곱하기 나온 지수끼리는 뭐가 된다? 정리하겠죠? 자, X에, 자, 정리 쭉 하겠습니다. 얘는 다 더하기에요.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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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거라면, 애초에,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A-B, B-C, C-A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C-A가 없죠? 더하기. 얘는 A-B가 없습니다. 더하기. 얘는 C-A가 없죠? 알지. A-B, B-C-A. 얘가 A-B가 없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B죠? AB. B-C가 없죠? 자,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봐봐. 이 식 자체가 X의 분모는 A-B, B-C, C-A이긴 한데, 분자가요, 없어져요. 0인데요. 결론. 간단히 하면 1이겠죠. 22번.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의 6제곱은 5고요. B의 5제곱은 7이고요. C의 제곱은 11입니다. 이때 3개 곱한 거에 N제곱입니다. 이게 자연수가 된대요. 일단 앞에서 자연수 되는 거 했지만 지수가 뭐가 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정수, 양의 정수꼴로 나오면 되죠. 그러면 일단 얘들부터 정리합시다. A가 얼마냐? A는 5의 6분의 1 승입니다. 자 이제 바로 갈게요. 양변이 6분의 1 제곱하면 되죠. B는 7의 5분의 1 제곱이고요. C는 11의 2분의 1 제곱입니다. 그러면 A, B, C는 뭐가 되냐면 5의 6분의 1 제곱. 자 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죠. 그러면 A, B, C의 N 제곱이라는 거는요. 자 이거 전체의 N 제곱이기 때문에 5의 6분의 n제곱 곱하기 7의 5분의 n제곱 곱하기 11의 2분의 n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놈이 지금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분수, 지수에 나왔던 이 분수 형태 없어져야 돼. 따라서 요식에서는요, n은 6의 배수입니다. 또 여기서는요, n은 5의 배수죠. 또 여기서 n은 2의 배수. 결론적으로 이걸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n은 30의 배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여기에 30부터는 다 돼요. 30 제곱하면 5의 뭐 제곱, 7의 뭐, 11의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n은 30의 배수이고 이 n 값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0이 되겠죠. 2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의 두 근을 2의 a제곱, 2의 b제곱이란대요. 어차피 두 근이 나왔다는 말은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의 a제곱이랑 2의 b제곱이랑 더한 두 근의 합은요? 6이죠, 6. 2차식에서는. 그러면 다시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은 두 근의 곱이니까 2입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문제에서 얘를 구하래요. 자, 근데 2의 a제곱하고 얘는 2의 3제곱이죠. 2의 a제곱이 3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곱셈공식 변형으로 정리하면 되죠. 2의 3a제곱 더하기 2의 3b제곱은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의 3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에 다시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자, 곱셈공식 변형 쓴 겁니다. 자, 정리하면 얘는 아까 6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6의 3제곱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는요 2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그 다음 곱하기 얘는 또 6이라고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6의 3제곱 216에서 36을 뺀 놈입니다. 맞니? 36 빼면 얼마 나오죠? 180 나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180이 됩니다.
자, 24번. 자, A의 4X승이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A의 2X승과 A의 6X승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뭐 당연히 A에 뭘 곱해줘야 돼요? 분모분자 2X승을 곱해줘도 되는데요. 일단 문제를 조금 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는요, 얘랑 얘랑은 약분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분자 이거 인수분해 봅시다. 인수분해 보면요, A의 2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승이랑, 자 이거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 X세곱 마이너스 Y 플러스 Y제곱이라는 공식이죠. 그럼 얘는 제곱이니까 A의 4X승 마이너스 A, 원래 마이너스 XY 이렇게 적죠. 그러면 얘들 둘이 곱하는 건데, 얘들 둘이 곱하면 얼마 돼요? 1 됩니다, 1. 맞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4X승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분모는 A의 2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승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지금. 자,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분모 문제 약분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A의 4X승이랑 A의 마이너스 4X승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요것만 남아요. 근데 문제에서 A의 4X승을 루트 2 플러스 1로 넣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요걸 알 수 있는 거 바로 A의 마이너스 4X승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인수분해 유리화시켜보세요. 유리화시키면 약분 바로 되죠. 암산 바로 되니까. 그러면 얘들 둘이 다 알아요. 그럼 얘들 둘이 다 알아면 뭐 나옵니까? 루트 2죠. 그럼 2루트 2 빼기 1입니다. 그래서 답은 2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자, 25번. fx는 어떤 덩어리가 나왔지? fx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인 a의 x승을 곱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a의 x승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a의 2x승 더하기 1, a의 2x승 마이너스 1이죠.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뭐 풀이는 생략할게요. 자, 이때 fp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걸로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fp라는 거는요, x자리에 p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2a의 2p 제곱이죠. a의 2p 제곱 더하기 1, a의 2p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2분의 1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서 곱하면, 자, 2 곱하기 a의 2p 제곱 마이너스 2는 a의 2p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 A의 2p 제곱은 3입니다 라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일단 뭐 알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해봅시다. 두 번째, FQ라는 거는요, 똑같이 Q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A의 2q 승 더하기 1, A의 2q 승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얼마로 됐어? 3분의 1이죠. 그럼 똑같이 정리하면 3 곱하기 A의 2q 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는 A의 2q 승 더하기 1. 자, 요거 넘어가면 2 곱하기 A의 2q 승은 4입니다. 그래서 A의 2q 승은 2가 되겠죠. 또 내가 구한 게 이겁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뭐 하래요? 여기 5분의 P 더하기 Q 집어넣어보라 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한 FP 더하기 Q라는 놈은요, A의 2P 더하기 2Q 맞죠? 그 다음에 A의 2P 뭐 갈로를 내줘도 되고 이겁니다. 자, 이거 구하라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2P 더하기 2Q잖아. 2P 더하기 2Q는 얘랑 얘랑 지수끼리 다한 놈이고, 얘들 둘이 다 하려고 하면 이거 전체 곱해야 되죠. 자, A의 2P승 곱하기 A의 2Q승은 A의 2P 더하기 2Q제곱이고, 얘들은 두 개 곱한 거니까 얼마냐? 6대야 돼요, 6. 결론, 지금 얘는 6 더하기 1분의 6-1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7분의 5가 되겠죠. 26번. 세실수 XYZ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어. 자, 일단 또 나왔죠. 이거 나오면 그냥 뭐라 하자? K로 놓읍시다. K로 놓으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요, 16은 K의 X분의 1제곱이고, 또 9는 K의 Y분의 1제곱이죠. 48은 K의 Z분의 1제곱입니다. 자, 요걸로 통해서 내가, 아, 위에 걸 통해서 여기까지 구해놨고, 그 다음 얘를 보면 X분의 1하고 Y분의 1하고 Z분의 1은 전부 다 지수인데, 얘들끼리 더해놨기 때문에 얘들을 곱해서 만드는 형태라는 건 눈치채야 돼요. 근데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전부는 1이었는데 얘는 2A고 얘는 2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 2A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전체 2A승을 해주면 되죠. 그럼 16의 2A승 자체가
k의 x분의 2의 1승이 되어버립니다. 얘는 뭐 마찬가지 그냥 그대로고요. 얘는 z분의 2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48의 제곱이 k의 z분의 제곱 2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다 했네.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놈이죠. 이거 가지고 정리하자. 얘들 둘이 더한 거는 얘는 맞다. 더했다는 말은 밑에서는 곱했다는 말이죠. 결론 식 정리하면 16의 2의 제곱 곱하기 9 했더니 48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문제 선급하는 게.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야죠. 이거는 2의 거듭제곱입니다. 맞죠?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고 2의 승이니까 8의 제곱입니다. 곱하기 3의 제곱은 얘는 48의 제곱이니까 그냥 48 곱하기 48로 잠깐 놔둘게요. 왜냐하면 이 9를 약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9 약분하자. 9 약분하려고 하면 2의 8의 제곱은 자 여기 3 약분되죠. 그럼 16 곱하기 16이 돼버려요. 양변에 9로 양 나눠버리면. 자 그러면 다시 2의 8의 제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2의 8제곱이고 결론적으로 8a랑 같기 때문에 a는 얼마 돼야 돼? 1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1이에요.